학생들한테 기업의 현장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많이 해야겠구나, 엄청 할 일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물론 이제 인문학이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수업 내용 전체를 산업과 연계시켜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는데, 수업을 이제 하면 할수록 이 수업 방식에 적응을 해나가고 이 수업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갔다. 본인들이 직접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수업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딱 그 수업 모델이 ICPBL이었습니다.